어렵거든요. 아니 여러분 콜라보를 아세요? 네! 이게 실력 자랑이요. 에이스였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맞아요. 그렇게 자랑을 하던데. 네. 클로버 에이스 대표 에이스였다고. 한번 포즈 한번 포즈요? 네. 이게 제 저는 키퍼가 아니라 선수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자세가 이게 공이 없어서. 자 저희가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이제 골 넣어주세요. 네, 골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별로란 소리야. 자, 다음은 저는 네. 있지 멤버들의 최애 계절은 언제인가요? 계절? 저는 저는 가을이 좋습니다. 떨렸어, 어떻게? 제 가을이 조금 타거든요. 센치해요. 좀 센치해져요. 그래서 저는 가을 좋아하고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바쁘다고. 우리 류진님은요? 저는요. 저는 이 친구 겨울 좋아해요. 맞아요. 저는 밤도 있고요. 군밤도 있습니다. 군밤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고 군밤도 좋아하고요. 초도 과자도 사이 때 먹을 수 있지만 겨울에 먹는 것이 맛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다음 저는 좀 모함 있는 거여서 겨울도 좋아하고 여름도 그만큼 좋아하는데 겨울은 정말 크리스마스가 있고 계절은 춥지만 약간 뭔가 기분이 좀 따뜻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 여름에는 이제 맛있는 것도 많고 겨울에는 사실 패딩을 입느라 옷을 잘 못 입고 다니잖아요. 자켓을 가려져서 여름에는 이것도 옷을 멋있게 입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저희 패션 기대해 주세요. 예지 언니. 저는 저는 사실 봄 아니면 가을인데 뭘까요? 봄 가을.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가을 되면은 이제 가을 하늘색이라고 하늘색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우리 막내님은요? 저는 사실 계절 사계절을 다 좋아하는데 하나를 사실 뽑기가 좀 힘드네요. 저는 그날그날 좀 달라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아 언니 한번 뽑아볼래요? 진짜 어려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외에 저희도 한번 읽어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짱. 진짜 이런 소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추우세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로. 에리얼. 너무 에리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다 제가 퍼스트가지고. 그냥 빠르게 최대한 빨리. 자, 하나, 둘, 셋, 뽑으세요. 이즈 멤버들끼리 놀러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요? 저희가 평소 저희끼리도 막 놀러가자 얘기 많이 하는데 다음에 한번 약간 바다가 있는 곳으로 좀 따뜻하고 바다에 있는 힐링되는 곳으로 가서 휴양지를 가서 멤버들끼리 좀 제대로 휴양도 하고 스포츠 만들고 싶어요. 먹방도 찍고. 먹방 이게 약간 본론인가요? 먹방? 약간 그 나라의 음식을 배우는 게 저희가 이제 브이앱을 했을 때 먹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가 또 평소에도 많이 해요 솔직히 진짜. 그쵸? 뭐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차 타고 가면서 시끄러울 때 한 9화 정도 막 먹는 먹는 얘기예요? 먹는 얘기할 때 가장 밝죠 저희 멤버들도 가장 기분이 좋아야 돼요. 맛있는 건 좋으니까. 저희 생활이지만 저희 많이 잘 챙겨 먹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잘 챙겨 드세요. 네 맞아요. 우리 시험 끝나고 싶어요? 같이 많이 먹어요.
음식은 사랑이니까요. 와, 다들 너무 예뻐요. 카메라 쏘고 사진 찍고 싶어요. 제 눈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괜찮을까요? 좋아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지가 각자 활동하면서 있지가 각자 활동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우상과 혜연은. 네, 저희 이제 스텝 언니 오빠들이 너무 이제 너무 이쁘고 잘 꾸며주셔가지고 저희는 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그래도 최애가 있지 않습니까? 먹어볼까요? 저는 평상시 하지 못한 풋가머리가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 단체로는 이제 하얀색 이제 음악 중심에서 단체로 올 화이트 의상이 너무 다들 밝게 나오고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모두 다 이쁘게 나왔지만, 네. 리아 씨는요? 저희가 또 매 무대마다 약간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쁘게 또 매번 다르게 입었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게 달리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흰색 올화이트 의상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고 저는 단목금? 단목금 좋아하세요? 그럼 저도 단목금 듣고 왔어요. 러블리하네요. 러블리하네요. 저는요 사실 의상을 너무 많이 준비해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오늘 의상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약간 파란 하얀 청량해지는 그런 색깔인데 그 저는 사실 머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진 않아서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여기 이렇게 따왔던 거. 진짜 멋있었어요. 엄청 멋있어요. 그 머리 내 채예요. 네, 최애야. 다들 박수 쳐주세요. 저희 헤어스타일링 언니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세령 언니. 저는 교복이요. 스쿨룩. 저는 스쿨룩이 너무 좋았어요. 잘 어울려. 엄청 예뻤어, 그때. 감사해요. 저도 머리는 아직 유나랑 저는 많이 스타일 분들이 없지만 다음에는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생머리 그때 무슨 색깔이었지? 카키색이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카키색 그때 저는 괜찮았고 단체로는 흰색 똑같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다들 집에 가서 한 번씩 다시 보기를. 너무 예뻤거든요 그때. 저희 활동하면서 진짜 너무 이쁜 의상하고 이쁜 헤어 만들어주신 해주신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의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지 멤버들 가장 자신 있는 요리. 아, 요리?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 보고 싶은 요리. 저는 고구마 마탕 잘해요. 고구마 마탕 진짜 좋아해요. 저는 잔치국수 잘해요. 아, 맞아요. 김치찌개도 잘해요. 김치찌개 유진이 진짜 잘해요. 먹어본 사람. 저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아니, 태양씨 이런 저한테 파스타를 잘하잖아요. 아시죠? 제가 한번 제 집에서 만들어드렸잖아요. 파스타 면을 삶다가 태웠어요. 제가 선수 태양이 유진이에게 파스타를 만들어줬는데, 저희 집에서. 잘만 맛있었죠? 네, 정말 맛있었어요. 미트볼이랑. 네, 소스가 정말 찌개가 파스타라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유나는? 저는요. 나 뭐하지? 토스트잖아, 유나 토스트. 아, 유나 토스트.
다들 보셨나요, 영상? 뭐죠?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프렌브렉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윤아랑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갈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스크램블 에그를 할 때 우유를 넣거든요? 근데 윤아는 우유를 안 넣는데요. 우유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맞아. 여기도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유를 넣으면 조금 부드러워지긴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우유 넣어도 맛있는데. 예지언니는 무슨 음식? 저는 오리고기 잘 구워요. 오리고기 잘 구워요. 오리고기 잘 구워요. 따뜻하고 근데 육수도 살아있네요. 아, 그렇죠. 기름기도 중요하고 적절한. 윤아야, 누구에게 반말을 처음 했어요? 아, 이거는 조금 제가 연습생 생활 때 저는 다 언니들이니까 다 항상 존댓말 하고 다녔는데요. 태연이랑 그 지역 같은 지역 아 좀 가까운 데서 살았네. 네. 그래서 항상 지하철 타면서 좀 친해지면서 존댓말 반말 섞어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태령아, 왜 맨날 예뻐? 왜 오늘도 예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만 예뻐. 왜 맨날 예쁜 거야? 예쁜 거야. 아니, 멤버들이 정말. 태령이 예쁘죠? 네! 예쁘죠? 항상 예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소확행. 각자의 소확행. 저는 밖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조금 그래서 햇빛이 많이 안 봐서 좀 밝은 게 아닌가. 많이 하얘요, 태영. 저는 방 안에서 이제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왜 그 뭔지 아시죠?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변에 맛집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찾아다니는 게 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저희도 자주 하잖아요. 네, 리아 언니랑. 저희가 홍대동 맛집 나중에 알게 되면 공유할게요. 네, 공유할게요. 진짜 저희가 맛집 알거든요. 집밥. 맛있어. 뭐 예전에는 나부터 좀 예전에는 저는 될게요.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음악 들으면서 진짜 필 받으면 혼자서 3시간? 3시간도 걸어 다닐 때도 있고 진짜 많이 걸어 다닐 때도 있고. 미안해! 네. 아, 저도 약간 채령이처럼. 뭐했어? 네, 채령이처럼 좀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TV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 영화 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 거실은 뮤지니 거예요. 네, 거실은 뮤지니 방이에요. 늘 TV를 보면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얼음을 와그작 하면서 TV를. 네. 아, 네, 콘프레이크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시리얼 굉장히 좋아해요. 저의 소확행입니다. 네. 멋있어. 저도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여유롭게 먹을 걸 앞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 세팅을 다 한 후에 천천히 음미하면서 영화 보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아, 저 되게 천천히 깔아요. 가장 최근에 본 영화요. 가장 최근에 뭐봤지? 사실 요 근래 활동하면서 영화를 시간이 조금 없어졌어요. 아, 제가 류진이랑 그 그린치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 그 크리스마스 내용이잖아요. 약간 유치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보니까 또 되게 가슴이 그 원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옆에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린치 보면서.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재밌어요. 또 다른 질문.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지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예전이요. 군것질 모를 수 있어? 저 약간 좀 힘들어요. 안 돼요, 이거. 제가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예전이 약간 시기를 타는 편이에요. 제가 멤버들에게 최근에 과자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대기실에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초코가 들어간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코 들어간 과자. 여러분도 초코 하세요. 하세요. 초코 맛있어. 또 뭐가 있을까? 행복해라. 저 뒤에는 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와, 계시요. 저희가 이렇게 팬미팅이 처음이라 사실 조금 이렇게 미숙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빼도 좋아요? 원이 진짜 들려드려야 되는데. 아직 직접 들려드리진 못했지만 열심히 듣고 계시죠? 다음에 또 직접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유나야! 숙소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해줄래? 네, 말해줄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최근, 가장 최근에 이제 에리얼요? 그거 말해도 돼요? 뭘까요 그게?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마니또를 했거든요. 저희끼리 이거 아세요? 다들? 구체적으로 아세요? 모르시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해드릴게요. 마니또. 누가 누구 마니또였는지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 친구. 뒤에서 도와주는.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딱 선물 주면서 딱 공개하는 그거 했는데 유나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다 한다고 너무 웃겼어요. 다 내 소망이라고. 근데 틀렸다 하죠. 1등은 태령 언니, 리아 언니였다고 하죠. 엄마는 저는 다 상황이 타기 가는데 유나가 그렇게 저한테 자긴 다 안다고 할 때 얼마나 웃기고 귀여웠는지. 저희 진짜 하루 종일 내내 맨날 너지, 뭐, 내 마이도 너지. 뭐가 이러면서. 조금만 잘해주면 원래 잘해주는데 너지. 그날도 한번 예지가 태령이 없고 저희 이렇게 세 명 있는데 앞에서 아니 약간 자기가 채령이가 제일 많이 쏘라는 거를 저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말했더라?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래가지고 거의 다 빵 터져가지고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그래 언니가 그래. 채령이구나. 가능성 하나로 확률 올라갔어. 맞아. 아니다. 아니야? 와 진짜 많이 해주셨네요 이거. 유나야 뭘 먹고 그렇게 예뻐? 저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진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맨날 진실이 원했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피디님한테 혼나. 너 진실 성실 겸손. 저 피자도 먹고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여러분도 많이 먹어요. 유나 더 먹으래요. 더 먹을게요. 더 먹어도 되죠? 다음에는 우리 뭐 예지 언니랑 뭐 저는 뭐 춤을 준비하거나 유진이 랩을 준비하고 언니 보컬 준비하고 우리 유나는 애교를 준비해서 더욱 재밌는 팬미팅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네.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재밌었죠? 네. 좋아. 다행이네요. 뒤에 세 분이서 계속 이러고 계세요. 네, 지금 다들 너무 고맙고 이제 마무리를 저희 이제 포토타임 포토타임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포토타임을 가져볼게요. 좋아요. 여러분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남겨야겠어요. 우리도 간직해야죠. 팬들, 그들들만 간직하는 거는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비라 같이 비를 실어볼까? 우리 팬분들께 좀 더 붙을 거야? 슬로건 해볼까? 우리도? 와! 우리 슬로건. 우리 슬로건. 대박! 이거 예뻐요. 여러분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자 다수결로 핑크. 핑크 할게요. 핑크. 여러분 파란색 안돼요. 핑크예요. 핑크 한번. 핑크 한번. 파란 한번. 핑크. 지금 핑크 됩니다. 핑크. 다 준비됐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크게. 완전 여러분 여러분 다 나오고 있어요. 입지 사랑하는 만큼 이빨 보이게 웃어야 돼 알죠? 입지 사랑하는 만큼 보이게. 하나 둘 셋. 아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와 여러분 저희 첫 팬미팅인데 이렇게 호응도 잘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 마음 다 아시죠? 알죠? 아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이 짱이에요. 짱이에요. 자 앞으로도 더 자주 봤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랑 함께해요. 여러분 정말 4주 동안 저희 모든 게 처음이었는데 그 시간 의미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멋있는 입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해오겠습니다. 네, 유진 언니 다음. 저요? 네, 여러분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정말 4주 동안 정말 추웠잖아요? 저희 첫주 정말 추웠는데 진짜 이렇게 4주 많이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무 짧아서 아쉬웠는데 우리 다음에 한 5시간 할게요. 도망가지 마요. 여러분 감당 가능하시겠죠? 5시간. 아 뭐야 이거.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많이 자주 새롭게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진짜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한 이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정인성 보내줄게.